우리 어디 들고 가나요? 오늘은 온천교회 약인 보아스. 저희 사람이 옵니다. 인터뷰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온천교회 약인 보아스에 인터뷰하러 다녀가시나요? 아, 네. 네, 여기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단점 너무 잘생긴 재밌게도 잘 해주시고. 아, 이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느끼는 단점을 한번 느끼시죠. 아, 단점.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기도라고 하시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잠이 깊어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생가족한테 좀 힘들지 않을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을 다 신방을 하세요. 예배 시간이 많이 길까요? 예배 시간은 좀 많이. 카페팀은 카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리게 생겼습니다. 몇 살이신가요? 아, 저 21살. 21살이에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시나요? 아, 네. 네, 잠깐만 인터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청년부 어떤 것 같으세요? 청년부 일단 살아요. 분위기도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청년부 막내라서 조금 힘드는 것 같은데. 사실 언니 오빠들이 거의 다 해서. 좋아하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자이크. 훈훈하고 듬직하고 뭐가 더 좋아할 것 같네. 아, 근데 이빨 뽑는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조금 무서워. 아, 무섭다고. 아, 저희 이빨을 찾아야 되는데 이곳에 계신가요? 아, 이빨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빨 한번 봐주시니까. 이빨 확. 네, 아, 청년분 이빨. 맞다 치고. 예. 이빨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뭐 하시는 거죠? 저희가 협상을 하셔야 돼요. 협상? 네. 저희 협상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 제가 지금 경건하게 성경 읽고 있었는데. 협상. 예, 아니.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이빨왕을 드디어 만나게 했는데요. 네. 아유. 아, 제가 이빨왕. 예, 그렇게 이제. 이빨왕 보겠습니다. 청년분 친구님. 이빨 괜찮죠? 네, 이빨. 협상을 하러 왔어요. 해보시지 한번 내보라 한번 해보시지. 네, 저희 오늘 들어보니까 일이 예. 너무 많아요. 청년부 일이 많다. 인터뷰를 했는데 예. 네, 너무 피곤하네요. 왜? 아. 재밌지만 즐겁고 너무 성령충만하고 너무 좋은데 예. 너무 힘들어요.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네? 뭐 전부 나눠달라고. 그래서 그러네. 이제 남자분 생각보다 여자분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막 내 마음은 그렇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네, 그렇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아, 옹크문의 이제 업체를 고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옹크문의 업체를 야 너무 힘듭니다. 네, 업체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옹크문의 네. 업체를 부르자. 아, 이거는 예, 뭐 그 당의 장로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네, 굉장히 커지는 분야. 네. 아, 옹크문의 업체를 부른다. 네. 그럼 뭐 사실 뭐 옹크문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업체를 부르면 네, 마트를 보내지 뭐. 아, 옹크문 업체 부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 네. 네. 아, 요거는 좀 우리 그 방향성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예. 네. 혹시 해지면 퇴근하는 그런 정도? 뭐라고? 협상이 가능하죠. 너무 늦게 아니에요. 9시 10시에는 퇴근을 시켜주실 수 있나요? 아, 9시 10시. 여러분 그 제가 다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안 간 거예요. 아, 그럼. 아, 뭐 퇴근은 네. 뭐 5시 정시 퇴근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당연히. 네? 좋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 이번에 와중다중 행사는 네.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플러그 협조하는 게 뭐냐면 네. 회식이 없어, 회식. 회식이 없다. 회식이 없어요. 예, 예. 회식이 없으면 안 되죠. 회식이 없어요. 회식이 없으면 안 되죠. 회식을 예. 회식을 전 인원. 네. 전 인원 회식. 전 인원. 아. 파티 프리미엄. 뭐라고? 더 파티 프리미엄. 100명. 100명. 애슐리 프리미엄도 아니고 더 파티 프리미엄. 100명을. 100명. 더 파티 프리미엄 얼마죠?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원, 100명, 5만원 하면 얼마지? 500만원?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500만원입니다.
12월 실합니까? 900만원? 12월 31일 전에 회식을 진행해보는 걸로. 아 올해 안에 거까지 네. 분이 500만원 돌아와라. 500만원 제가 좀 이야 500만원 그래요. 제가 교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협상 카드를 또 이게 네. 우리 전체 회식은 제가 오케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너무 고생했으니까. 네, 너무 수고했다 하니까. 전체 회식을 진행할 때 5만원은 안 될 수 있다. 더 파티 프리미엄 안 될 수 있다. 네. 하나동 가스에서 만족하시죠. 오케이 맞습니까? 잠시 타임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맘스 터치 내부 잘 못하는데. 어? 내부 잘 못하는데. 하나동 가스 걸. 하나동 가스 몇 명만 하시죠? 하나동 가스 100명. 100명. 어. 100명 전인원 회식. 회식. 회식 결정했습니다. 아니 중간에 앞서 마시고 네. 마지막. 100만 원은 여러분 제가 사모 몰래 적금 깨져가지고. 아 괜찮아 우리 지원이 뭐 손가락 빨면 돼요. 아 예 좀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족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세 가족 의견 세 가족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세 가족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오케이 왔구만 이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너무 길어요. 네 자고 있어요. 네 자고 있어요. 예배 시간 너무 길다. 네 설교 시간이 여러분 천국 안 갈 건가요? 네, 지금 좋으세요? 너무 좋은데 잠이 오고 아 예배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그래 한 주만 저희가 한 주만 12월 31일 전 한 주 동안 예? 예배 시간을 네? 줄이는 거 예배 시간을 축소해달라 축소해달라 야 예수 믿는 사람 많죠? 예수 믿는 설교 시간을 아 네. 하루만 네. 줄여달라고 하루만 한 시간 반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한 시간 반인 걸로 설교 시간이 설교 시간만 네. 네 설교 시간만 한 시간 반으로 들었는데 네 한 시간 어떻습니까? 한 시간 이야 이 설교를 응정을 하네. 제가 한 시간 30분 들었는데 네네 30분 어떠십니까? 30분 30분 동안 예배가 됩니까? 설교 시간만 30분 찬양 시간은 기도 시간은 건드리지 않고 설교만 30분인데 예배 시간 설교를 30분 하자. 아, 그 말씀해 보면 그 설교 30분 듣는 자는 지옥에 갈지어다. 네.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예,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아 그럼 30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야 근데 네. 설교 30분. 아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설교 30분 중요. 설교 30분. 아, 30분은 사실 이 본문 읽으면 끝나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40분 하시죠. 40분. 네, 설교 40분. 40분. 딱 기도회까지 딱 해가지고 40분에. 기도회 포함 40분. 포함 40분. 할렐루야. 홀. 네. 한 주. 한 주. 12월 31일 전 한 주. 그러면 12월 마지막 주 예, 설교 40분. 40분 그러면 찬양 포함 예 한 시간 20 아니죠 헌금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지금 헌금해야 되니까 한 시간 10분 안에 마치세요. 10분 한 시간 10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너무 반복된다는 썰이 있었어요. 기도가 마지막이다 했는데 세 번을 더 한다고. 야 이 다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네. 세 가족 의견입니다. 아니, 초기 좋은 세 가족 모두 포함해서 예. 1시간 제가 10분 10분 오케이 내 소리 전혀 못하네. 내가 자꾸 막 내가 대고 하려고 하는데